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아침 기도회 시작할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와플터치 6월 10일자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살펴보니 한 사람이 손에 측량줄을 잡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자. 그는 나에게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폭과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라고 대답하였다. 그때 나에게 말하던 천사가 나가자 다른 천사가 와서 그를 만나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측량줄을 잡고 있는 청년에게 달려가서 앞으로 예루살렘은 사람과 짐승이 너무 많아서 성벽 없는 촌락과 같을 것이라고 말하라.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 사면에 불담이 되며 그 성의 영광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하늘의 바람처럼 사방 흩어버렸으나 이제 너희는 북쪽 땅에서 도망하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바빌로니아에 사는 시온의 백성들아, 이제 너희는 피하라. 너희를 치는 자는 나의 눈동자를 치는 자이다. 그래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며 자기 백성을 약탈한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치겠다. 그들은 자기들을 섬기던 종들에게 약탈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이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백성들아, 너희는 노래하며 기뻐하라. 내가 가서 너희 가운데 살겠다. 그때의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돌아와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그는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알 것이다. 여호와께서 앞으로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택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신다. 어린아이들이랑 영화를 보러 가면요. 요즘에 이제 영화관 못 가보신 지 오래되셨을 것 같은데, 어린아이들이랑 영화관을 가면 좀 독특한 지점이 몇개 있습니다. 어른들이 보는 거랑요. 그건 뭐냐 하면,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아이들은요, 영화에 정말 몰입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영화라고 생각하면 몰입합니다. 이게 너무 어린 영화다 싶으면은 뭐 당연히 딴짓하겠지만,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러 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정말 몰입해서 봐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정말 어렸을 때 영화를 이제 만화 영화를 하나 보러 영화관에 데려왔었어요. 그 영화가 뽀로로의 얼음 썰매 대목. 정확한 이름은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뭐 그런 제목이었어요. 이제 뽀로로가 얼음 썰매 대회에 나가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중 그 과정 중에 뭐 얼음 썰매를 누가 도둑질해가 그걸 찾아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험난한 과정이 거기 있었죠. 근데 결국은 뭐 예상 가능한 대로 그 대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막 이길랑 이길랑 하다가 당연히 악당이 이제 뭐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제 부당한 짓을 해서 이제 다시 뒤처지고, 그러다 마지막 순간에 뽀로로가 이제 기지를 발휘해서 역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등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같이 보고 있는 그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저는 거의 졸고 있었는데 걔들이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와 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뽀로로가 듣고 있는 것도 아닌데 영화를 보면서 와 하고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 영화에 아이들이 몰입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스가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은 어쩌면은 그냥 또 성경의 한 부분이구나, 예언서 중에 하나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쩌면은 이 예언서를 들었을 때에 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뽀로로의 이야기처럼 몰입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스토리가 그냥 종교적 경전의 일부가 될 때는 우리에게 흥분감을 주지 못하죠. 하지만 그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가 됐을 때, 하나님의 내 스토리가 하나님의 스토리가 됐을 때, 그 몰입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그
환호성이라 그럴까요? 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환호성의 가장 핵심되는 약속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무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거고 나는 너 거가 될 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백성들아 너희는 노래하며 기뻐하라. 환호 지르는 거예요. 내가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가서 너희 가운데 살겠다. 그때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돌아와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그는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 것이다. 여호와께서 앞으로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자기 소유로 삼고 예루살렘을 다시 택할 것이다. 내 거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신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쉽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뭐 내 삶에는 그냥 큰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뭐 내 가족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도 힘들게 되고요. 근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일하실까? 한 가지는 분명하죠. 뭐냐 하면 이 약속 그대로 우리에게는 이미 실현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것은 변치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될 때 우리는 정말 어려운 과정 중에서도 환호성을,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장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여러분 오늘 하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 그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냥 정보가 아니라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우리 삶의 이야기가 되고 또 그것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스가랴서 말씀을 오늘 같이 묵상했습니다. 우리 삶에 환호성을 주고 우리를 노래하게 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 것 된다는 것, 그것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 흘러가는 대로 이래저래 살다 보면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는 경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가 새롭게 시작됐는데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주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을 누리는 오늘 이 하루 될 시간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